와, 진짜 미국 주식 미쳤다! 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현재 시간 7시 10분. 예,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만은 또 미국 증시가 폭발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0.44 상승했고요. 자, 나스닥은, 장 하락을 했지만 장마판 올려가지고 0.2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렛츠 브라! S&P500은 0.39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40 급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싸까리. 정말 미국 증시 무섭습니다. 무서워. 공포와 담욕 지수는 현재 68이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담욕 구간이 아닌 급심한 담욕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산털레리 오면 제가 한 75에서 한 8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70 이상 올라가면 그때 조금 매수를 자제해야 하는데 이것도 또 산타랠리가 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서서히 분의 액체를 준비를 해야 하나? 강금 상남자! 75, 80까지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체크해봐야죠. 예, 4.23이고요. 예, 점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F 투자하신 분들 쫄지 말고 계속 존버하면 되고요. 자, 오늘 주가를 확인하면 와,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폭발했죠. AMD가 4% 넘게 폭발 중이고요. 그리고 인텔도 4.2 폭발. 라이스 브라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SOSL이 약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레버리지지. 이게 바로 레버리지지. 자, 반도체 투자를 하시고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의 강크에 투자하신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매도를 처했다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데. 자, 이렇게 때문에 제가 존버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습니까? 자, 현재 RSI가 70이고요 다소 가열 구간입니다. RSI가 75 이상 77 정도 되면 분의 일치를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충분하게 75 이상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은 RSI가 61이고요 아직까지 70이 되지 않았습니다. 쫄지 말고 버티세요. 가는 놈이 더 간다. 자, 계좌를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8%고요 자, FNGU랑 TQQ가 수익률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FNGU 113개 매도해가지고 바로 재매수 113개 매수했고요. TQQ는 59주를 매도했고 그 다음에 바로 재매수해갖고 61주를 샀습니다. 저는 현재 양도세가 마이너스 797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양도세 마이너스 260만원까지 맞춰놨습니다. 자, 올해까지 양도세를 250만원을 포함시키면 약 500만 정도 다시 분할익절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익이 나면 바로 분할익절을 하고 바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절세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건 알아입니다. 양도세 세금 절세는 필수 사항이고요. 제가 다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대로 수량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면 되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저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량이 그대로인 거 보이시죠? 또 분명히 있는 질문 올까봐 제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세를 위해서 매도한 금액은 어제는 230만원 매도하고 그 다음 재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370만원 정도 매도하고 바로 재매수해가지고 지금 600만원 정도 양도세 절세를 한 상태입니다. FNG를 얘기하자면 이 RSI 있잖아요. RSI가 이 항색 75 이상 가야지만 제가 분의 입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RSI가 FNG 몇입니까? 60입니다. 그러면 전혀 분의 입지를 할 필요가 없다. 계속 종부를 하고 버티면 되고. 자, TQQ도 똑같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RSI가 63이고요. 73 이상 항색까지 가야지 그때 TQQ도 분의 입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멀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SOS에 한번 체크해볼까요?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주봉 차트로 RSI가 61이기 때문에 계속 존버를 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존버를 하고 한 거고요. 그리고 혹시 양도세 절세 때문에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매수를 할 때는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갈 때 매도를 때리고 재매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량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 매수 매도를 하면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 매도는 잘 걸리겠지만 자 재매수하려고 그 가격 그대로 그 수량을 매수하려면 매수가 걸리지 않습니다. 비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수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수수료도 내고 뭐도 내야 하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할 때 그때 재매수를 하고 그때 매도를 때리고 재매수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목적이라면요.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테슬라인데요. 아 시부라 종목 이거 자지 뭐 오늘 1.79 하락했고요. 근데 뭐 차트상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딱 지지받고 오늘 또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상은 나쁘지 않고 여기만 안 깨지면 됩니다. 삼슬날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6%고요 좀 크게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 개별주 테슬라 이 쓰레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은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자 여러분들 이 보십시오. 졸라게 버티니까 졸라게 양도세 절세도 하고 뭐 계좌도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끝까지 졸라게 버티십시오.